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등록을 한번 이제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등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43페이지에 뭐 등록의 의의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예 아닙니다. 우리 공보에다가 등록한다. 자, 우리를 기록하는 뭐 관리대장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예 안 낼 정도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 등록. 자, 중개사무소는 신호등 하면서도 봤을 겁니다. 지금은 등록이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44페이지에서 이제 성질도 꼭 시험 문제 뭐 나올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모든 서식은 저렇게 국토교통부령 여기 있으니까 이제 뭐 시행규칙 이렇겠지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딱 이렇게 A4 용지에 바로 이제 등록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요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거 안 써내면 효력이 없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시장, 그리고 가로는 뭐 시험장 수도 가로 저런 거 빼버립니다. 자, 아래 보실까요?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군구에다가, 자, 시군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도 쪽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쪽도 아니고 입니다. 우리하고 제일 가깝고 저게 한 226개인가 됩니다. 아주 근처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는 자치구, 비자치구. 저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2번. 지금은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비자치구로 가라. 그러니까 공법하고 다르다. 공법은 꼭 가로에 보면 자치구의 하남. 그럼 이제 비자치구는 구로 가지 말고 시로 가라 이런 소리 같은데 우리 법령만큼은 여기 등록신청만큼만 그렇습니다. 다른 쪽도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가는데 요 등록신청만큼은 시가 바쁘니까 비자치구도 구로 가라고 기원하시랍니다. 수원에도 뭐 장안구, 팔달구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구로 가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뭐 여기도 이제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호사는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2번도 뭐 어려운 건 아예 아니니까 근데 오른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자, 오른쪽에서 45페이지 뭐 내용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업무정지 받은 사람 그 사무소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이게 가능하면 누구든지 다 폐업하고 등록 신청을 또 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에도 업무정지 받은 우리 개업공사 근데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당시 좀 이따 결과사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 사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정보는 아닙니다. 대표자로 다 들어갈 건데 그 사람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정지 먹은 법인의 사원 임원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봐. 뭐 크지도 않습니다. 커봐야 6개월 뭐 별표로 3개월 얻은 맞았으면 3개월만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출 서류 보실까요? 자격증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보증관련 서류 있다 없다. 인장등록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딱 내용만 보지 말고 없는 것들. 자, 그거 있어야 등록 신청한다. 이러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나중에 필요하더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법 보실까요? 이제 가로에 있는 거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때도 내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미 실무교육 받았다는 거 확인되는데 또 내기는 왜 또 내니 그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점점 정말 편해집니다. 자, 이 기업법 볼까요?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 이렇게 바꿀 겁니다. 직무교육 이렇게 바꿀 겁니다. 실무교육 4일 동안 빡센 교육 그 다음 이제 수료 확인증 사본 사본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교육 수료를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가로 보실까요? 이렇게 위탁받은 기관 그럼 저기 협회는 저런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단체가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면 그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시험 문제가 또 이래도 내야 된다 이미 봤는데 봤다는 거 나 받았다는 거 아는데 또 낸다 그렇죠?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제외에 제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뒷번에 무슨 사진이라고요? 반명안판 사진 가지고 가면 어디 들어간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 사진 커져라. 자, 여기 뭐라고요? 여권용. 자, 여권용입니다. 그 여권용 옆에다가 반명안판 사진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법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사진 커졌다. 됩니다. 애들 무슨 공무원 시험도 이제 사진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진관이 좀 돈 좀 벌게 생겼네. 이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권용 사진기입니다. 뭐 요즘 또 셀카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찍어갖고 올리니까 사진과 돈 못 벌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디귿분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자, 중요합니다.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 자, 먼저 소유 전세 임대차.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 또 사용대차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가능해. 전세나. 그리고 임대차나 다 가능해요. 내 건물 가지고 있으면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내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한다. 가설은 되느냐입니다. 사용 승인 받으면 가능하고. 자, 고놈들이 얼토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닐버. 야, 누구만, 외국인만 결격사유 없다고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가버. 이렇게 결격사유에 우리 내국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바로 외국 이렇게 나왔죠. 외국인. 외국인만 결격사유 없다는 것을 뭐해라? 입증해라. 그러니까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없다. 보증 관련 소리도 아직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할 거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지 여기 나오네요. 자격증을 위조해 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내라는 서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등록신청하려는 사람 가로 그냥 간단히 봐도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끝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아예 안 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도 안 내고요. 건축물 대장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서류는 낸데 건축물 대장은 안 내.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전산 딱 조회해서 확인하면 나오니까 그것도 유조하니까 본인들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격증 안내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안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떼려면 또 300원 들어가니까 돈 안 쓰게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수료 금액은 놔두고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 옆에다 그냥 5만 좀 해놓으시고요. 금액은 절대 물어보지 않기 2만 원 정도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록신청 안 받아줘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면허세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등록기준이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요. 등록기준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법인이 바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 먼저 여기도 등록신청 자 개설 등록할 때 여건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네요. 자 먼저 동그라미 물어볼까요? 무슨 교육? 실무교육 거기도 실무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연수 X 그리고 직무 X. 우리 시험 문제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너무 엉뚱한 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교육.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빡센 교육. 바로 4일 정도 받아야 되는 실무 교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오전 오후 막 8시간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끝날 때는 시험도 치르고 이 지겨운 시험을 실무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봐야 됩니다. 네, 다 기억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또 오면 귀찮으니까 거기서도 아예 그냥 가라고. 그죠? 아예 그냥 요것도 13만원 들어갈 건데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운운해도 된다고 합니다. 감독도 없습니다. 감독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다 알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받았을 거 협회에서 그런 거 다 확인을 해본다고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받아라. 자, 무슨 교육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본적으로 볼까요? 근데 폐업신고 후 그리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라고 할 때는 저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안 받아도 돼. 1년 이내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365일까지는 괜찮습니다. 폐업했다가 그리고 고용관계 끝내고 나왔다가 다시 중개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또 받아라. 업무 다 아는데 또 받기는 왜 받아?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여기입니다. 가서 졸기도 힘들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소속이나 뭐 개업이나 똑같은 교육이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요놈 또 2년이나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1년 이내 맨날 숫자 바꾸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주노 신청할 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걸 받아라 그러면 X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그래도 사무소에서는 요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사무소도 등록 신청할 때 이상한 사무소 가지고 올 거니 그럴 겁니다. 자, 시군 구청도 귀찮아 죽었다 그럴 겁니다. 우도 알아야지. 우도 왔다 갔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사무소를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잔금까지 다 치러서 영업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니까 잘 가출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가를 보실까요? 그놈은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 또 가설 건축물 대장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X 누가 된다고 했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기재된 건물. 근데 기재가 안 됐는데 사용 승인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공법에서 배웠던 네 개가 나오네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그리고 사용 승인, 그리고 사용검사. 저기 뭐 주택법 가면 크게 지을 거니까 사용검사가 될 거고. 그냥 내 집 하나면은 사용 승인 받을 거고.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여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문장이 좀 헷갈리죠. 저 가설은 허접하다고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이미 승인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따끈따끈해서 기재는 안 됐다. 조만간은 기재하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는 포함한다. 된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사 보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에서 다시 한 문제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그리고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사용대차 하면 사무소를 무료로, 그러니까 친구가 사무소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그냥 사무소인데 근생 맞아요.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사용대차 괜찮다 안 괜찮다 월세 한 푼 안 준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쓰자. 이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된다. 여기는 가능하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뭐 기업번호하고 뭐 니은번호 뭐 크게 뭐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다가 공인중개사 일거. 네 번째는 결거사유 없을 거. 그럼 어차피 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실판에 써놨던 거 나머지 또 써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다 이제 별표 세 개 놓으실까요? 법인. 법인이 정말 매년 나옵니다. 법인도 매년 나오니까 한번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또 시험 문제 3번이 바로 등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나와요. 저기 491페이지 보면 나와. 게임입니다. 아이, 정말 이렇게 떼갖고 다니면 좀 보기 편하니까 게임입니다. 전 이제 볼 일도 없는데 그냥 네,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떼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상법상 회사. 자, 교재 안은 그냥 안 이상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떼면 떼집니다. 상법상 뭐 회사. 여기다가 주식회사일 거. 그럼 된다, 안 된다? X. 그 놈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자, 위에다가 주식회사 일거 X라고 꼭 한번 넣으실까요? 길목을 좀 잘 써놓으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저런 법률은 이제 안 넣을 건데 옆에 볼까요?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한번 밑줄로 넣으시고요. 근데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된다, 그입니다. 돈 안 받는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오, 그입니다. 자, 먼저 가로해 보실까요? 근데 저 가로를 분명히 시험 문제 내볼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저기 소속에서는 포함. 그것도 제외라고 해서 틀렸는데 여기는 우리가 포함이 틀렸네. 맞쪽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제외. 요 제외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실까요? 포함 X. 그리고 자본금 얼마래요? 5천만 원 이상. 또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걔 또 보증 설정 1억이나 2억이 생각나고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아주 여기도 아주 여러 가지 지뢰밭이 있으니까 밟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14조만. 요 14조가 이제 중개업하고 경험만. 우리 법인에서는 7개 말고는 절대 못합니다. 예, 여기도 이제 다른 거 하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을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요? 공인중개사. 여기도 대표자 공인중개사 밑줄로 넣으시고 아니라도 가능하다 X개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여기도 대표자 포함한 또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대표자는 빼라고. 걔는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면 임원하고 사원의 숫자가 여기 종업원은 네, 고용인이 아닙니다. 바로 회사 설립할 때 돈 냈던 출자 사원, 즉 5천 만들 때 돈 냈던 사람 개입니다. 사원. 아래 볼까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3분의 1 이상. 정말 369로 한번 가서 숫자 맞췄니? 라고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오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데, 그 세 개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번 니은번은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번 아까 이제 교육 받아라 이제 위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교육 받아라 여기도 이제 실무 교육 받았을 거. 근데 임원도 사원도 대표자도 그리고 책임자도 모두 다 실무 교육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3분의 2 이상이 실무 교육 받았을 거. 어디 틀렸게 또 그렇게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왜 또 교육에다가 3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은 누구라고요? 전원. 거기 임원 옆에 사원 옆에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가요.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온다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어렵게 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여긴 전원이라는 겁니다. 다 교육받아. 자격증 있건 없건 다 교육은 받아. 그러니까 숫자 맞출 때는 3분의 1이 맞는데 교육에서는 전부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에 이제 바로 자 이건 한번 내용 뭐 기업번 니은번은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 여기 나왔네요. 건축물 대장 기지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가설 안 된다.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지 안 돼도 괜찮다. 그리고 사용대차도 괜찮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번 작년도 문제가 조금 더 괜찮긴 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28회 때 나왔었던 재작년 문제, 작년 문제 말고 등록 설치하려는 경우에 기준으로 이렇게 꼭 기준으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에서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2년만 틀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 그냥 답을 알려주네. 이거 그냥 난이도 하급입니다. 이거 다 맞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 전 여기까지는 뭐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2년이네. 2년입니까? 2년이면 다 까먹었어. 그입니다. 얼마? 1년. 이렇게 숫자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입니까? 직무가 아니라 실무. 자, 실무교육. 그러니까 여기다 1년이네. 직무교육 했으면 정말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1번 안 틀렸다고 아주 우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쨌든 답이 없다고 아무거나 저 숫자 보인다고 2번, 3번만 째려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 요건 다 맞죠. 협동자 맞고 제외도 맞잖아요. 포함 그러면 안 됩니다. 자본금 5천 맞고 그리고 자, 세 번째 대표자 제외 맞고 자, 임원 사원이 3분의 1 이상도 맞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자, 2번, 3번도 숫자 바꿀 건데 이미 1번에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도 업무만 맞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할 거 맞고 꼭 시험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낸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49페이지 이제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은 심하게는 안 됩니다. 농협.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일은 놔두고요. 이제 4개 정도만 농협, 지역농협입니다. 단위조합을 얘기합니다. 지역농협.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게 이제 특수한 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산림조합. 산림만, 그것만 가능합니다. 자기 업무의 부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럼 저 농협은 농지만, 거기 조합원만,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이제 공매하는 곳인데 자산관리공사. 그럼 공매 물건 나온 거 자산관리공사가 팔고, 이런 거는 우리 개업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등록을 하나 안 하나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저기 농협 같은 것은 안 한다라고 해서 뭐 신경 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중개업한다? 아니다. 다른 법률로도 중개업을 한다. 근데 요건이 좀 특수하니까 특수법인 그러면서 등록 기준 전혀 안 갖춥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자본금 뭐 필요 없고 그런데 보증 설정은 해도 금액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하여튼에 우리만 중개업한다? 아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 아래쪽에 기속재량 그냥 놔두고요. 하다 등록은 무조건 받아주니까 여기도 자 재량 이런 건 아니다 그럽니다. 한번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아까 이제 우리 출판처럼 비슷한 게 등록통지. 자 등록통지인데 순서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자격증 취득해라, 사무소 확보해라, 실무교육 이수해라, 그리고 결격은 없어라. 연험이 등록기준이네요. 여기다 딱 저 자격 취득에다가 등록기준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갖춰야 돼. 그리고 그 기준을 갖추면 누구한테 등록 신청한다고요? 시 군구, 시군구. 그 등록 신청에다가 또 시군구 이렇게 옆에 있네요. 등록관청. 등록관청 아래다가 시군구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아까 서류 반명합반사 하지. 그리고 사무소 얻었니? 교육 받았니? 외국인 보고 결격 사유 없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리가 되고요. 그리고 통지를 해줄 건데 얼마만에 통지하네요? 저 위에 있네요. 저 7일이네. 서면으로. 이것도 열흘이라고 자꾸 시험문제 내셨습니다. 7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서면을 통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 줄 건데 거기 등록증 받으려면 뭐를 설정해야 된다고요? 보증 설정.
근데 보증 설정이 아직 있습니다.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을 받는다. 차라리 그냥 보증 설정 위에다가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 등록 신청할 때도 인장 등록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저기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를 보증 설정해서 등록증 받았으니까요.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없다, 보증 설정 없다, 인장 등록은 앞에서 뒤에서 아무데나 해줘도 괜찮다. 자, 이러니까 서류가 딱 맞아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1번에서는 그냥 며칠 만에 뭘로 이것만 뭐 문장 아주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자, 먼저 종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자, 지금 두 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 받은 날 또 며칠 이내요? 7일. 그 7일 아주 중요하니까 7일 꼭 동그라미씩요. 우리가 등록 신청하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뭘로요? 서면. 우편물로 올 거니까 저기 우체부 오는지 봐봐봐. 전화통 안 올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전화로 오기는 하는데 서면으로 통지 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자, 7일 정도 걸린다는 게 결크 사유 확인하면서 아주 의심은 많았고 맛이 갔나 전과 기록은 있나 이러면서 확인합니다. 기다려봐 이럽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51페이지 보실까요? 자, 등록증. 그러니까 요 등록증 받으려면 뭐를 설정하라고요? 보증 설정.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 설정.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오네. 보증 설정. 거기다 꼭 밑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등록증을 7일 만에 그냥 준다. 절대 아니다. 아니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인장 등록 하면 등록증 준다. 아니다. 보증 설정. 4억 5천억 거 100만 들이 되니까 최소한 1억 원 가입해라.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입니다.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맞으면 등록증 교부계입니다. 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등록증 잃어버렸다. 또 이제 분실했을 때 그러면 재교부 신청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증 교부하면은 등록대장 우리를 이제 기록해놓고 이제 관리를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증 교부하면서 자, 여기 이제 관리대장, 등록대장에다가 자, 정리해서 자, 여 앞에 그냥 한 두 장 정도 크게 돼 있는 바로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쓴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부칙이 만약에 이제 자격증 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뭐 새로운 등록 신청은 아니다 입니다. 자, 가끔씩은 나왔던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먼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록증을 바꾸고 싶거나 그러니까 상호 같은 걸 막 바꿨을 때입니다. 우리 개명도 많이 하잖아요. 이름이 촌씨름은 개명도 하면 괜찮고 입니다. 바로 보시고요. 또 간판다가 이름을 또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좋은 이름으로 또 본인은 또 사주하고 맞는 또 이름도 있다고 하니까 저 장명수 가면 20만 원님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직접 신청하면 2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맞춰갖고 하면은 인터넷에 다 물어봐도 뭐 이렇게 알려주면은 다 좋은 이름도 알려준대요. 여기입니다. 자, 인터넷에 물어보면 무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또 부칙 볼까요? 법에 이제 말고 법 아래쪽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 아래 볼까요? 공인중개사 이제 세 번째 줄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록 신청 그러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등록 관청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법인은 안 돼. 공인중개사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등록관청 아니면 그러니까 세종시 안에서는 떠나지만 어게입니다. 뭐 증촌동이나 나성동이나 괜찮긴 할 건데 세종시를 떠나면 다시 등록 신청이다. 대전 가면은 이런 소리입니다. 자격증 취득에서 이제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하면은 이때는 여기다 이제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를 저기 끝에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여기다가 등록신청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막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갈 건데 끝에 등록신청 말고 재교부입니다. 등록증만 바꿔주면 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도 무죄 정말 나왔네요.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그냥 나중에 나와갖고 속 좀 세겠습니다. 작년도 저기 13번 나와있고 497페이지 보면 나오고 근데 올해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런 거 안 생각해봤지 해갖고 냈습니다. 저 박수를 냈습니다. 자, 먼저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정말 법에 있다고 작년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구만 여기입니다. 아래 다음 달 그러니까 여기가 열흘이 나오니까 열흘 만에 통보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광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그러니까 시공구청에서 등록받으면 협회에다가 누가 등록했다고 6개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6개가 법에 나오니까 또 우리하고 관련되니까 알고 있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거푸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안 낼 거예요. 해갖고 또 X해버리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통보하고.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등록증. 등록증 뭐 할 때? 교부할 때.
네, 저것들이 치사하게 여기다가 등록 좀 재교부할 때는 통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재교부 때 통보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교부 때 통보했으니까 입니다. 저것들이 치사하게 재교부 딱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교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법인에 바로 법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을 때 처음에 중개업 시작한다. 그러면 알려준다. 협회 가격입니다. 협회자가 다 보증 설정하고 협회가 이제 우리가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줘야 되니까 알려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에서 영업하다가 대전으로 가면은 우리 세종시에 있는 바로 이제 우리 세종시장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기 협회다가 이제 대전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올까요? 휴업 그리고 폐업 뭐 여기 이제 뭐 변경이나 재개도 들었고 이제 영업 안 한다. 그럼 협회가 경산 안 내 그러겠네요. 사고 안 치니까 돈 안 내줘도 되겠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속하고 중개 보조 여기도 이제 사고 치니까 고용 관계 그리고 고용이 종료가 끝났을 때 고용 관계가 종료됐을 때 그 신고를 받아도 우리 5번 같은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3번하고 5번 이런 것들 이것도 통보해. 그다음 이제 등록 취소 받으면 이게 행정 처분인데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아닙니다. 자격 정지 아닙니다. 지정 취소 아닙니다.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 이제 업무 정지 시공 구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알려준다는 겁니다. 3년 영업 못한다 등록 취소 그다음에 6개월 안에서 업무 못한다 업무 정지 이런 거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하거나 안 하거나 누가 이사 가거나 그리고 종업원이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증 설정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인장 등록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도 이미 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놈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에다가 재교부도 통보하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작년도에 좀 헷갈렸다는 겁니다. 그 놈이 바로 작년도에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업무 개시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를 해야 되고 내용 꽤나 많기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진다. 사망회사. 그러면 이 사망회사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동 소멸 이렇게 묶어놓을까요? 1번하고 2번.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리고 개업공사가 대인적인 바로 등록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죽었다 자동 소멸. 그러니까 등록 취소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량 결사 소득에 가면 사망이 나오긴 나옵니다. 등록 취소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망으로 자동 소멸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자동소멸 찾아봐. 그러면 사망해산을 찾아봐. 이건 생각해서 아예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동은 아니고요. 등록 취소. 맞는지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청문서가 열흘 전에 오고 그런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폐업. 요 폐업도 수리가 돼야 됩니다. 폐업했다고 소멸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중인데. 근데 1번하고 2번은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입니다. 여섯 번째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가면 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보시면 이중 등록은 등록을 두 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이유 없을 겁니다. 세종시에다 등록하나 저기 또 이사를 가가지고 대전에다가 또 등록 그러면 이중 등록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등록을 다 빼앗고요. 그리고 교도소를 또 보너스로 보내줍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이유 없겠지만 정말 그럴수는 안 됩니다. 등록을 왜 두 개씩이나 하세요. 여기입니다. 이중 등록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을 같이 하거나 달리 하거나 그 케이스 문제로 해가지고 4개 정도 주고 그게 이제 모두 다 이중 등록이었는데 이중 소속이었는데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최근에 바로 2번 올까요? 이중 소속. 근데 이중 소속은 사무소를 두 군데 얘기입니다. 사무소를 막 두 군데 소속하는 거. 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옆집에서는 중개보수 막 상가계약서 쓰면 70을 준대. 우리 집은 50 준대. 그럼 옆집에 조용히 가서 근무하면서 오후 2시만 되면 꼭 밥 먹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중 소속은 형벌을 받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근데 만약에 우리 개업이면 우리 개업이 그럴 일 없겠지만 자기 사무소 두고 무슨 첩자도 아니고 옆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근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 등록 취소 무조건 됩니다. 거기다가 1학년 1반. 자, 소속도 그러니까 절대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아주 목숨을 걸어야지 어디 옆집을 가서 커피는 마실 수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옆에 이제 53페이지에 양도되어. 자, 양도.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격등록증 양도되어. 왜 네가 안 써? 뭐 가족이니까 된대요. 큰일 날 소리 합니다. 가족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양도 안 돼. 남편 자격증은 부인이, 부인 자격증은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 자격증 없다. 커피만 타게 해야 됩니다. 아주 마스크 씌워놓고 수갑도 채워놔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중개보수 안 주려고 신고 들어간다고요.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이 자그마치 50만원. 아마 신고해갖고 포상금 나온 줄 몰랐을 겁니다. 아주 로또 당첨됐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 맛에 그냥 아예 우리 아르바이트 자리 그놈 그냥 다 쓸고 다닐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일반인들 전혀 모를 겁니다. 공부하기도 전에 뭐 중개사무소 신고하면 돈 나오는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나 그다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해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주고받은 사람 모두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저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양도되어 절대로 안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뭐 팔리는 뭐 자세 볼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냥 1번, 2번. 그러니까 양도되어 걸려서 나중에 심판까지 받고 이거 뭐 팔리는 그냥 나중에 소송 당해서 나온 거지 판사님 심심해갖고 팔려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되니까 꼼짝 못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스스로 몇 건을 썼다.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두세 건은 내가 썼고요. 무등록이 막 썼습니다. 종업원이 자격증 없는 사람 그것도 양도되어다 그런 판례가 나와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이제 등록을 안 한 사람은 누구랍니까?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 했던 사람은 바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안 한 사람. 그러면 거기 유형 보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다음 중에서 무등록인 것은 무등록이 아닌 것은 예전은 그래도 조금 나왔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또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유요. 등록을 안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뭐 무등록.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이 요 무등록입니다. 저 등록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 것 쪽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도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면 무등록 맞다는 겁니다. 자격증 빼앗겨 3년 후에 시험장 가야 돼. 이 정도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사망을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되겠죠. 뭐 사망하신 분이 다시 뭐 나중에 나와서 뭐 영업하십니까? 말이 안 되고 저입니다. 뭐 유령돼갖고 영업할 겁니까? 사망을 좀 빼야 되는데 법인이 해산된 후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법인의 해산된 명의로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문 닫았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폐업 신고를 한 후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등록 신청 바로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등록 주소 받으면 3년을 영업 못합니다. 몰래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등록. 무등록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한번 오른쪽에 볼까요? 자, 처벌 몇 학년입니까? 3학년 3반. 1학년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가로 세 번째 연놈이 오히려 가끔씩 나왔는데 그럼 매매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거래 계약도 무효다. 어디 틀렸게.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민법 안 배우니 거래 안전 안 배우니 그 소리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고 갔으니까. 그냥 교도소 보내면 되지 왜 또 계약도 무효로 하냐고 얘기입니다. 계약은 뭐다? 유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이 유효니까 중개보수를 달래요. 아주 손바닥 확 때려도 괜찮습니다. 아주 뒤지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얼마요? 무효. 이 중개보수는 무효.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면은 자연채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째라 그러면 정말 배를 째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은 안 나옵니다. 소화가 다 돼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등록증 요건 괜찮네요.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증 교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소개한 것은 다 기출문제입니다. 연어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놈보다는 요 2번이 바로 괜찮아 보니까요. 개설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를 한꺼번에 무조건 등록은 물어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입문장 자주 나왔습니다. 소속이. 그럼 아까 이제 이중은 뭐가 될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중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 A집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 사무소 내갖고 B집을 등록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걸리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에다가 보너스 1학년 일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돼. 그냥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소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거 또 나올 겁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등록 관청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거 받으려면 뭐 해라.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이네요. 보장 이완, 바로 조치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줄 때는 보증 설정 확인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 때니까 등록 신청 때는 없었다. 그러니까 따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확인할 테니까 보증 설정 나중에 해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이 안 되는데 보증 설정까지 해놓으면 저거 환급 받아야 되니 이러니까 나중에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저렇게 나란 일도 바쁜데 왜 또 여기 계시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령이 뒤에는 맞아요. 지금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 중간은 빼버리고요. 다 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그러면 요 등록신청을 국장이 받았나? 게임입니다. 아닐 건데 시도의사도 아닐 건데 게임입니다. 등록증 교부하는 사람 누구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 꼭 이런 문제를 자주 냅니다. 뭔 국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게임입니다. 3번도 아주 엉뚱합니다. 네, 4번은 맞을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형 사진을 아 여긴 뒤에 볼까요? 여권형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대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면 정말 서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반명함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첨부를 해야 됩니다. 사진 있어야 됩니다.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사진 가져와. 저 아까도 이제 첫 번째 다 써놨구만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5번 보실까요? 재활용할 건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종별이면은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됩니다.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면은 다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건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반납한다 안 한다? 한다. 정말 재활용하잖아 그럽니다. 등록증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저기 걸어놓고 영업을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나 의심은 많아갖고 가져와 그럽니다. 옆에 이제 57페이지 요놈이 바로 이제 개설등록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 원래 7일 있을 건데 저기 있네요. 그 아래 보시면 그 신고서 아래 보시면 처리기간 얼마라고요? 7일.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청서 써서 내고 7일. 그리고 자, 두 번째 인장등록은 꼭 안 해도 괜찮은데 같이 할 수 있다. 정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귀찮으니까 간 김에 도장 하나 등록을 하시고 요거 쓸래요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록증에다가 도장을 꽝 날려 놓습니다. 그러면 중과 아래 정도 보면 등록증에 바로 뭘 인장을 뭘로 쓰는지 바로 인장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등록증에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아래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요게 바로 등록신청서.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요거 받으려면 한 2만원 가지고 와. 수수료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뭐다? 등록증.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이 저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반명함판이었는데 등록증 이거 벽에다가 걸어놓을 건데 그렇게 눈이 좋나? 해갖고 3.5, 4.5, 0.5씩이 늘어났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래는 이제 세종시장님 이렇게 나오겠죠. 입니다. 우리 세종시장님 그냥 자격증이고 그냥 등록증을 다 주게 생겼네. 우리만 좀 독특하게 생겼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59페이지. 자, 여기 이제 바로 작년도 문제 또 A형 4번 문제가 정말 이대로 순서로 나왔습니다. 4번 문제 492페이지 보면은 4번이 격여사유 또 였습니다. 격교사의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작년도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이제 많으니까 바로 12개인데 한번, 자, 누군누구 있는지 자격 결한다는 등록이 안 되는 사람.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그 10조를 보실까 10조에 딱 10번째 조문에 다음 사람은 안 돼. 자, 먼저 시험의 의식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무소 근무하겠다, 등록증 받겠다, 이제 손바닥 얻으면은 제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중학교 2학년 학교나 다녀라 그럽니다. 지금 학교 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미성년자. 자, 중개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시켜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업무정지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맛이 간 사람입니다. 맛이 간 사람.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오늘은 멀쩡한 사람. 이제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막 머리에 꽃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피성년. 자, 누가 더 심각한 사람입니까? 머리에 꽃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요 사람이 옛날에는 금치사 한 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하고 농담 사이로 하면서 그냥 하도 황당한 소리 하면 너 금치사 한 자 아니냐? 그랬었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요 분이 바로 금치사 한 자. 용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피성년.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이 됐는데 나이 19 넘어갔는데도 후견.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여기서는 필요해서 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피성년. 성년 후견인 그렇습니다. 영어 아주 더럽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차라리 금치산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판정 피한정 후견 옛날에 한정치산자 한정은 남아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근데 비 올 때 이제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앞에 심하게 마시 간 사람 머리 꼬시는 사람 피성년이고 머리에 꽃은 없는 사람 바로 피한정 비 올 때만 이상하지 오늘 같은 날은 또 멀쩡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정신이 50% 들었고 피성년 후견인은 밥만 먹으니까 1%는 그래도 들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파상 작년도에 피특정 후견이 나와서 황당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신용불량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 회생 아닙니다 뭐 워크아웃 이런 거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되지 않는 사람 복권 그럼 반대로 복권 됐으면 복권 됐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복권 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재산적으로 문제가 돼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중경 못 한다는 겁니다.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재산이 없잖아요. 그입니다. 4억 5천억 원 배만 들이 될 거예요. 고소입니다. 1억 설정해봐야 뭐에 10억을 깨먹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징역형 게임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교도소를 안 가봤으니까 경험이 없겠죠? 게임입니다.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그 집행이 뭐? 종료. 근데 가루를 잘 봐야 됩니다.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고, 이제 여기 이제 가석방입니다. 나온 경우도 여기 들어가.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그러니까 종료하고 면제 두 개라는 겁니다. 다 끝내고 나왔다. 몇 년. 자, 끝내고 나왔는데도 또 몇 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큰 집 또 갈 거잖아, 그입니다. 아주 큰 집이 네 집이잖아, 그입니다. 아주 그 집을 들락날락 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 한번 가기가 어렵지, 한번 가면은 아주 지집처럼 들락날락 합니다. 그다음 이제 면제 받고 나서 또 얼마라고요? 3년. 그러니까 법에서는 의심이 많다 보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나왔는데도 자격증 따고 나왔는데도 아니면은 근무를 하겠다는데도 얼마가 경과되지 않으면 중경 못한다고요? 받아주지도 말라고 여기입니다. 저희 다 해봐야 됩니다. 시군구청에다 다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머리가 좀 짧을 것 같으면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교도소 갔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뭐 머리 안 깎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에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무슨 기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는 3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예 집행 보류 시켰으니까 유예기간 있을 겁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건업만 결격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살다가 나왔다. 우리 다섯 번째는 들어갈 뻔했다.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봐줍니다. 집행유예 그럽니다. 유예. 그럼 유예기간 있을 건데 그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시험장도 못 가. 사무소도 못 가. 아주 집에서도 쫓겨나고 오는 곳은 학원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반가워합니다. 3년은 학원 다닐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면 정말 3년 다닙니다. 어려져 갖고요. 3년 안 하면 아예 합격을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면 학원에서는 원장님 엄청 반가워해 줍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주 그냥 깎아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뭐? 정지된 사람. 근데 뭐만? 정지기간만 됩니다. 저기 집행유예하고 좀 비슷해. 자격정지 6개월. 그럼 6개월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아까 이제 자격취소인데 여기 등록취소. 그리고 조문은 보실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 뒤에서 볼 겁니다. 바로 38조. 요 놈이 이제 등록취소인데. 그리고 절대적인데.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자,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 후. 그냥 등록취소다 밑줄에는 보기가 편한데 아까는 자격취소. 여기는 등록취소. 영업하다가 등록취소를 당했겠죠? 정량결사하면서 육사이기하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 놈도 얼마라고요? 3년.
그러니까 자국 주소도 3년, 등록 주소도 몇 년? 3년 동안은 영업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격증은 멀쩡하니까요. 시험장 갈 필요는 없고 나중에 3년 후에 세종시장님 만나서 등록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 시기원 시험을 다시 합격해야 되고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 커피밖에 못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아까는 소속이고 여기는 개업이고 업무정지도 맞았습니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자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가로는 간단히 보시고 업무정지 기간이 여기도 경과되지 않았을 때 가로는 우리 시험을 잘 안 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내는 건 아까 소속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당은 포함돼 안 돼. 그런 것만 내지 나머지 놈들은 안 냅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홉 번째 업무정지.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 이렇게 많은 게 많지 않는데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볼까? 요 놈은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계속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안 내는 거 아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열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여러 사람이 있겠네요. 임원사원은 언제까지 중개 못하는 거요? 게임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바로 이제 개인. 개업공사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언제라고요? 발생. 여기 발생에다가 꼭 동그라미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볼 건데 발생 당시의 여기다가 처분 당시 꼭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문장 길죠? 도저히 어디가 틀렸는지 정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만 계속 안 내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리고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도 결거사유에 들어가요. 그 다음 11번째 횟수로 보면 요놈이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이 법이요 저 법이요 이 법으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잘 보실까요? 여기다가 500 이렇게 바꿔볼 만합니다. 얼마? 300만원 이상 또 200 그럴 겁니다. 300이요 300 33 정리하셔야 됩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정말 33이잖아요 300에 3년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습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해. 이거 근무도 못합니다. 벌금 받으면 이 법으로 얻어맞으면 됩니다. 1학년 일반 1000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300은 다 넘어갑니다. 저거 말이 300이지 딱 걸리면 그냥 3년 영업 못해.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볼까요? 사원 또는 임원이 금방 보셨던 저 11호까지면 여기 이제 결격사유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59페이지인데 요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기도 그냥 맞춰 안 맞춰 그러지 마시고 한 문제가 딱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59페이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등록 우리 개업 공인사 등의 이제 등록에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런 거라 여기 이제 사 그다음에 등 다 등해 놓으니까 종업원도 이거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두 다 12개 결거사에 들어가니까 사장님만이 아니라 소속이나 중개 보존 이렇게 등의 그리고 자격해란다는 결격 이렇게 결격사유 아까 봤었잖아요. 결격사유 없을 거 그랬는데 결격이 있으면 등록신청 안 돼. 근무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2개나 됩니다. 12개 바로 결격사유 매년 나옵니다. 이놈도 한 문제 나오고 여기 3번이었고 작년도 이놈이 4번이었고 아주 순서적으로 쫙 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타자가 누가 등록이 안 된다고요? 미성년자 그래놓고 이제 미성년자 막 나이 계산도 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초율 자꾸 갑니다. 걔 또 민법 배웠다고 초율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요. 오늘 오전이건 오후건 아니면 23시 59분 59초건 무조건 오늘이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나이가 어떻게 된대요? 만. 또 아직도 20세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9세 한 살 내려놨습니다. 19세. 그리고 미. 아닌 미자니까 뭐라고요? 미만. 그러니까 이제 생일까지 지나야 되고 그리고 안 된 사람 개입니다. 그럼 저기 고등학교 다니고 있겠네 19개입니다. 그 신분증 나왔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여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미성년자가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뭐라 하면요 혼인을 하면은 개입니다. 하다 뭐 왜 또 혼인을 했는지 몰라서 혼인을 하면은 개입니다. 18살에 혼인을 했을 때 그러면 민법에서 뭐라 합니까 성년.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혼인을 해도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 혼인 때문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법적인 성격이고 우리 공법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중개업에서는 혼인해도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돈 개념일 거냐? 우리 돈 큰 돈이 오가고 한다고. 남의 재산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 혼인 여부는 절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민법이야. 혼인했으면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방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니고, 엄마 손잡고 다니고 뒤에서 부인이 보면은 저가고 내가 어떻게 그냥 90까지 살까? 이럴 겁니다. 이렇게 못 사니까 혼인하면 독립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개업할 거라고. 그냥 혼인해도 뭐 한다?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 뭐 약을 잘못 먹어갖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미성년자, 19살 미만이면 하다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바로 입니다. 작년도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피 누구라고요? 오늘도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이쁜 걸 알았고, 머리에 항상 꽃은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성년. 피성년 누구라고요? 후견이. 성년이 됐는데, 그럼 19이 됐는데도 후견.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자, 누구요? 피. 근데 피 여기 이제 한정인데 여기 피 특정이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피 한정, 바로 피 한정 후견인. 아마 피 특정은 올해도 한번 더 내볼 만합니다. 가끔씩은 연타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 용어 필요 없는데 예전 용어가 금치산자, 금치산자.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금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마시 간 사람이라고 해서 금치산자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좀 세다 보니까 여기가 좀 머릿속에 금방 옵니다. 그리고 여분은 그래도 한정이 남아있습니다. 여분은 한정치산자. 오늘은 괜찮아요. 이제 비 올 때가 이상하지. 하다 비 오려고 하면 또 아주 날구지하고 난리가 납니다. 비 한정 후견님. 자, 뭐 여기 이제 한정치산자. 옛날에 한정치산자 이랬었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보자면 농담하다가 저가 아주 금치산자 그럴 겁니다. 머리 꽃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심신 내날 심신 여기 상실 심신 박약. 근데 심신 정신이라고. 그럼 드는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사무처리. 자, 위임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인데 이런 건 우리 법령에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는 낼 줄 모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하나는 부족, 하나는 결여. 자, 뭐가 맞을까? 뭐래, 여기는 결여, 결여입니다. 결여,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정말 5%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입니다. 몇 개 못해요. 아주 그냥 정신이 어디 다 나갔습니다. 아주 출장 가갖고 찾지를 못합니다. 정신 10종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사무 처리 능력이 뭐하다고? 부족입니다. 딱 50%입니다. 여기는 50%니까 오늘은 괜찮고 비 오면도 이상하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우산 쓰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고입니다. 이쁜 걸 알아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 작년도 시험 분야 어떻게 갑자기 피 특정. 이것도 설명을 잘 안 했더니 또 나와버렸습니다. 피 특정 후견인. 자, 여기는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바로 약간 문제가 있다. 나 운전만 못한다. 그리고 무슨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버드 갔다 왔는데 산수만 못해.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는 문제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얼마든지 산수 없어도 괜찮고 운전 안 해도 다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손님들이 싫어할 건데 그입니다. 여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격 사유. 이런 건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둘만 문제가 됐습니다. 결격 사유에. 내용도 보지 말고요. 그냥 특정한 분야에서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한 분야가 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결격 사유 없다.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산. 이렇게 파산 선고가 돼 있고, 자, 파산 선고 후에 뭐가 되지 않는 사람? 복권. 정말 아주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 됩니다. 복권 되지. 그리고 권리를 회복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복권 되지 뭐? 복권 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복권 되면 괜찮아요. 복권 되지 않은 사람. 요 사람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하시게. 채무를 완전히 이렇게 채무를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는 거 완제라고 합니다. 완전히 변제 하면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래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격사에 들어가요. 뭐냐면 완전히 변제를 해도 여기는 취소 소송 들어갑니다. 취소 아니면 또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면책에 신청을 해서 저 선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선고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취소까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러면 이제 여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자, 그 후에 이제 요런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산되는 사람은 좀 많이 알 건데 우리가 또 그런 경우 없다 보니까 여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입니다. 남제 네 번째 이제 4번입니다. 금곡 이상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금곡 이상에 자, 금곡 이상이면 형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자,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이제 3개입니다. 그리고 괜히 또 여기다 사형을 왜 넣었대 네, 조만간 죽을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형 집행을 한 20년 넘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막 중간에 풀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형 요 3개가 바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 노역 안 하고 여기 노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기 503호도 노역을 안 할 겁니다. 바로 이제 이상에 그리고 형에 이렇게 선고를 받았고요. 선고를 받았고 계십니다.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집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집행 뭐라고요? 종료 완전히 끝냈었던 집행 종료 그리고 집행 뭐라고요? 면제 좀 이따 집행 종료하고 면제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볼 겁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집행 종료 그리고 면제 그리고 된 후 그리고도 이렇게 면제 된 후 이게 또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끝내고 나오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제 받은 사람 바로 고용해서 근무시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가 더 건가더라고요? 3년. 그러니까 어차피 3년 안에 또 들어간다고 하다 국가가 의심이 더럽게 많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3년 후에 중개사무소 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집행 종료는 자, 여기도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심하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 종료에서는 이제 3개입니다. 자, 먼저 만기 속박. 자, 만기 속박은 기간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 가면 될까요? 다 채우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만기 속박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납니다. 3년이 또 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3년. 요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봐야 좀 교도소에서 막 할 일이 없으니까 자격증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기 10월 26일에 나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근무 안 돼. 신청도 안 돼. 근무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요 가석방은 중간에 아 뭐 3.1절에도 무슨 가석방 뭐라고 했었나요?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석방. 근데 가석방은 중간에 3년 선고되고 나서 2년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죠? 잔형기가 있습니다. 그냥 3년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잔형기에다가, 남아있는 형기에다가 또 얼마라고요? 3년 이렇게 됩니다. 아까 2년만에 나왔으면 1년 잔형기에다가 또 3년 보태서 4년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년만 경과가 아니라 그거 만기고 오게 됩니다. 여기도 경과되지 않으면 금방 보셨던 것처럼 여기도 등록신청은 안 되다 근무가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호는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자. 무기징역자가 무기기간 없이 징역자가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됐을 때 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간 없이 징역자죠. 징역자 기간 없이 그러면 요거 잔형기를 10년으로 간주합니다. 잔형기 하여튼 별로 먹을 시험 문제 다 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잔형기 10년 여기 10년이고 그리고 또 여기다 3년이면 도대체 얼마로 가야 된대요?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얼마? 13년 13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90세, 자, 무기징역자니까 90세에 바로 자, 집행돼서 이제 만료가 돼서 종료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래요? 바로 여기서 이제 몇 살이라고? 103살. 맞아. 재수없으면 120살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라고요?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겁니다. 정말 평생 한 번에 그냥 이러다가 이제 한 100세만에 돌아가실 겁니다. 평생 한번 내가 아주 소원이었거든. 중급 한번 해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온 거 똑같은데 다 채우고 나왔다. 3년만. 중간에 나왔다. 남아있는 찌꺼기도 다 채워야 됩니다. 무기징역자 10년이 잔형기입니다. 남아있는 형기. 그리고 또 3년이 가서 13년 갔을 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아직 요 집행종료 세 개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실까 이제 요 두 번째가 이제 집행 면제입니다. 집행 면제. 집행 면제도 크게는 네 개가 있는데 그냥 여기도 간단하게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집행 종료 세 개. 요즘 이제 근데 조금 좀 덜 되긴 한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특별 사면. 특별 사면입니다.
자, 가끔씩은 특별 사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특별 사면. 요 특별 사면도 중간에 나오는데 면제받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3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특별 사면 돼서 나온다. 자, 그럼 여기도 얼마다? 바로 여기는 근데 여기는 잔연기가 없습니다. 좀 다릅니다. 잔연기 없이. 왜냐면 대통령이 사라지게 해놨던 게 바로 잔연기가 없다는 겁니다. 잔연기 없이. 그러면 아까 3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나왔는데 1년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 3년만. 3년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얼마니? 요것만 물어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자격증 있어도 등록 신청 안 돼. 그리고 근무 대안 돼? 안 돼. 이렇게 됩니다. 받아주지도 말어. 여기 시공구청도 안 받아줄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여기서 이제 공소시효. 여기서 공소시효 말고 이제 형의시효입니다. 형의시효. 형의시효. 요것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먼저 갑판때. 갑판때 이제 형을 선고를 해놨답니다. 형 이렇게 선고를 해놓고. 근데 막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계속 안 한답니다. 국가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형이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형 지금 선고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서 지금 뭐 드라마 지금 뭐 아마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뭐 최재성 씨 나온 거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중간에 저렇게 사형 됐다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을 계속 안 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중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괜히 또 드라마 다 보지 마시고 엄청나게 긴 다 뭐 100회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은 이제 집행을 아예 안 하는데 집행을 안 하는 데입니다. 집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라고요? 3년은 가야 됩니다. 3년. 정말 저렇게 사형 선고 해놓고 지금 20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은 이제 집행 안 하면 풀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3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바. 그다음 이제 법률 변경입니다. 법률 변경으로 이렇게 법률 변경으로. 법률 변경으로 그러기 좀 어려운데 우리 간통죄가 보통 뭘 쓰잖아요. 간통죄 선고가 돼 있는데 아니면 간통죄 저지른 사람 법률이 갑자기 헌법에서 빠졌잖아요. 혼인빙자도 빠졌을 건데 그러면은 그 선고됐던 사람도 나가. 그러니까 법률 변경으로 집행을 이렇게 변경으로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법률이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집행 면제를 받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놈 이제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간통죄 이런 게 바로 이제 있었다가 아예 법에서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간통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선고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다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는 간다? 3년 주하셔야 됩니다. 요거도 이제 3년 살다가 나온 거랑 다름없습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 못해. 그리고 받아주지도 말어. 그다음에 1번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올해 요 두 개는 거의 안 되고요. 외국에서 형 바로 집행을 형 집행을 받은 경우 다 받은 경우면 또 살라고는 안 하겠죠. 자 그래도 외국에서 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3년이니까 요 네 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된다로 똑같습니다. 근데 조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 사면 말고 일반 사면은 일반 사면 이건 즉시입니다.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내용은 안 물어봐요. 즉시. 그러니까 일반 사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시 등록 신청도 되고 이렇게 신청도 되고 그리고 근무도 되고 입니다. 형 선고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 사건 많이 알잖아요. 공소시효 이렇게 공소시효 완성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형 살인 등에서는 좀 뺀 것 같은데 공소시효 완성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우리 섬유시효처럼 오래되면은 국가 보고 소재기를 하지 말래요. 이게 완성되면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죄가 없어진답니다. 연놈도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즉시가 된답니다. 즉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심하게 안 얘기는 할 건데 문장이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합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자격증 바로 취소입니다. 아, 집행유예 하나 남았네요. 이제 4번 그다음에 5번. 자, 집행유예는 간단합니다.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뭐만요? 유예기간만. 여기 이제 사유를 줍니다. 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이것만. 여기 살다가 나온 거고 여기는 아예 살진 않았습니다. 집행 보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요 중만 바로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에 있으면 바로 등록 신청 자격증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유예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볼까요? 징역 6개월로 한번 해 볼까요? 징역 6월. 그리고 징역 6개월짜리 초범인데 여기는 살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을 선고해놓고 집행을 보류시킵니다. 형선고가 그래요, 그입니다. 집행유예 얼마?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교도소 갔다 왔는데요. 제가 안 살았는데요. 그러면 유예기간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얼마? 1년. 그럼 여기다가 또 집행이라고 나오니까 3년을 보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요? 유예기간만. 요거 얼마래요? 1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5월에 한 번 더 갈 건데 거기서도 또 헷갈리면 정말 정리하셔야 됩니다. 1년. 요 1년 기간 동안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금방 받던 것들은 자격증 있어도 등록 신청 안 돼. 그리고 근무하겠다고 와도 아예 그냥 근무 아예 회수도 안 됩니다.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징역 그리고 3년까지 가는데 징역 3년에 그리고 집행률 한 5년 해볼까요? 집행률 딱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3년 넘어가면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집행유예 그리고 얼마? 5년 한 4년도 때릴 수가 있는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얼마래요? 그게 또 3 더하기 5 해갖고 산수하신다고 보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또 8에다가 또 더하기 또 3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3년만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5년. 유예 기간이었으니까 유예 얼마? 1년. 유예 얼마? 5년. 그러니까 이것만 결코 사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다가 나온 놈보다도 여기가 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예가 5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 저기 세종시장이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너 가 그럴 겁니다. 근무도 시키지 마라.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사유입니다. 한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쉬운데 자격 취소. 자격을 취소당하면 몇 년이래요? 3년. 정말 자격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 3년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장도 못 간다는 겁니다. 아주 결격이요. 경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사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여기 집행유예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는 뭐 유예기간 여기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여기 이제 정지기간입니다. 정지기간 만인데 여기도 3개월 이런 것들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6개월 그러면 정지. 여기도 정지기간. 저거하고 유사한데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이것만 격격사유기입니다. 정지 그냥 바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자격 말고 등록취소. 자격증 멀쩡해요, 여기입니다. 자, 등록취소 정량 하면서 배울 거고, 육사 이렇게 배울 거고, 이것도 얼마라고요? 하여튼 취소당하면 3년.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도 못한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도 못한다. 시험장 갈 필요는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에서는 우리 개업공사 아직 안 해봤는데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신고 안 하면 결격은 아닌데 폐업신고를 업무정지 없애려고 할 겁니다. 폐업신고를 한 개업을 여기도 정지기간 똑같습니다. 이 놈하고 똑같아요. 정지기간 6번하고 이제 8번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 놈하고 자 사람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중에 있으면 마찬가지니까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 못해. 근무를 받아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열 번째, 요번에 꼭 내일부분만 할 것 같은데, 나 먼저 법인. 자, 우리 법인에서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있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가 있었습니다. 자,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 발생 당시인가? 처분 당시인가? 무슨 당시라고요? 여기가 발생 당시가 맞습니다. 발생. 문장 아주 깁니다. 자, 발생 뭐라고요? 무슨 당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분 당시 말고 야,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이 맞아. 처분 업무정지 처분 당시 말고 발생 당시. 그래서 이제 당시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보셨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누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발생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은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니까 여기도 정지기간입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기간 중에는 임원이나 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중에는 등록신청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리고 근무가 된다 안 된다 결격이니까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먼저 발생 당시 볼까. 발생 당시 2019년 이제 저기 3월에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확인 설명서를 이렇게 안 썼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안 쓰다 보니까 확인 설명서 안 쓰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러면 발생했다는 겁니다. 3월에. 자 그런데 처분은 한참 오래 갈 겁니다. 막 4월에 오라가라 하더니 저기 처분이 한 언제요? 아직 안 한다. 한 6월에 처분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 당시에 A, B, C 이렇게 썼을 건데 그리고 대표자는 어디 도망 못 가니까 대표자는 있을 건데 B, C는 다 도망가고 어디 D나 E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사온 임원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문제라고요? 발생 당시에 사온 임원이 문제가 될까요? 자, 물론 이제 막 씨가 사고 쳐놓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누가 문제가 됩니까? 발생 당시, 처분 당시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처분 당시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장도 길어.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쓰였는지 보이질 않아. 이런 문제 정말 엄청 주구장창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안 낸다는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한 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발생 후. 발생 후. 발생 후 처분 당시의 사후는 결격사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발생 후래요. 발생 후. 발생 후는 안 들어가죠. 그런 문장 내놨다는 겁니다. 발생 당시. 발생 당시. 그러니까 발생 후면 4월에 4월에 누가요? 저기 F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발생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발생 당시. 그러니까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그러니까 처분 당시도 아니고 이거 다 사고 친 놈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은 얻어 터지니까 뭐라고요? 발생 당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무 얼도 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다. 이 법으로 저 법으로 이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로교통법 맨날 이래 도로교통법밖에 없네. 법률이 거의 5천 개 가깝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그리고 금액이 얼마래요? 300만 원. 자, 금액 잘 보셔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의. 자, 뭐를 선고받고요? 벌금. 이렇게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또 조심하실게 벌금형을 그저 뭐 납부 이런 게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몇 년이라고요? 자, 여기는 선고받은 날입니다. 등록취소 나중에 되긴 될 건데 선고된 날로부터 얼마? 3년. 3 그랬습니다. 3년이 뭐가 되지 않게 되면요. 경과 되지 않으면 근무도 안 되고 등록신청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으로 돼 있건 개업으로 돼 있건 겁니다. 그다음에 12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정말 이제 다 왔습니다. 법인 사원 막 집에 가고 싶으실 건데 그리고 임원 계입니다. 하품은 계속 나오고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임원 사원의 결격사유. 이 정도로 결격사유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는 정말 많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걸릴 게 없을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 여기 걸려서 저기 걸려서 근무 못한다 합니다. 저렇게 교도소 갔다 나오니까 안 되네. 3년이 안 되네. 유예기간 좀 안 되네. 이렇게 자격증 빼앗기면 3년 오지 말아라. 등록취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격사유 있는 자 이렇게 결격사유 있는 누구는요? 법인은 우리 법인은 봐주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원사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그리고 B, C 쪽 있는데, 바로, 이 B가 파산 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파산. 이렇게 파산했습니다. 선고 당했고, 복권이 안 됐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 있을 건데, 이제 그 법인한테 폭탄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기는 2월 이내에, 이제 2월만 봐줍니다. 2월. 그리고 이내에. 그리고 요 파산 선고당한 사람 해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소를 하지 않으면 요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결격사유면 우리 법인은 등록취소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등록취소 당하면 나중에 개인이 문제 없었던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3년 동안 용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등록취소를 결격이잖아요. 나중에 정량결사소송 가봐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취소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인에서 내가 만약에 C고 D고 이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사고 안 쳤는데 요 사고 친 사람 때문에 파산 선고당한 사람 사고 친 거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 안 나가면 등록 취소 얻음하고 3년을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격사유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2개월마다 막 주기적으로 여기 막 동의서 얻어가지고 다 조회해볼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파산 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선고되니까 전산에 다 뜰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시공구청도 안 알려줄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2개월 지나자마자 니네 다 등록 취소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건 못해. 이런 식으로 나는 멀쩡한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중개업 자체로 3년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3년입니다. 연은 뭐 커봐야 그자 업무정지 이런 것들은 얼마 6개월이 치료됩니다. 이러면 3년. 정말 아예 그냥 중개업 위에 3년 하는 거 아예 다른 일 못하면 아예 그냥 3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정도. 자, 그다음 이제 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쭉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도망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보셔야 됩니다.